반갑습니다. 송춘부동산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으면서 부동산을 부양시키고 있어요. 이게 남미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풀고 있는데 이 자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면서요. 경제 성장이 어려운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즉, 부동산이 잡히지 않으면요. 우리나라 경제는 어려워질 건 당연하고요. 최악의 경우에 IMF보다 더 심각한 경제 침체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유동성 함정이란 경제 주체들이 돈을 움켜쥐고 시장에 내놓지 않는 상황, 즉 시장에 현금이 흘러넘치기 쉬운데도 기업의 생산, 투자와 가계 소비가 늘지 않아서 경기가 나아지지 않고요. 마치 경제가 함정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유동성은요, 차고 넘쳐요. 근데 기업들은 해외 투자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높은 임금 상승률, 또 최근에는 정치권에서 뭐 노란 봉투법, 그리고 미국의 뭐 보조금 지원 혜택 등을 바라면서 국내 기업들은 해외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에요. 이런 모습이 과거에 미국이나 유럽에 있던 기업들이 노동력이 저렴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에다 공장을 세웠는 거하고 동일한 이유라고 보시면 되세요. 결국 소비를 위해서 임금을 올리고 돈을 풀어둬요.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할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부동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또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가 상승에 대한 최근 기사를 보면요. 햄, 케첩, 간장 등의 물가가 무섭게 치솟고 있고요. 특히 서민들의 의식주와 관련된 물가 상승률은 두 자릿수를 기록할 정도입니다. 의류와 신발 가격은요. 31년 5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서민들의 피부로 와닿는 체감 물가는요. 물가 상승률 3.8%를 훨씬 넘는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추파, 토마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식인 쌀조차도 19.1% 급등했고요. 10월 의류 신발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 8.1% 올랐습니다. 이는 1992년 5월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겁니다. 값이 오르다 보니까 관련 매출도 크게 떨어집니다. 9월 의복 소매 판매액 지수는요, 전년 대비 9.4% 감소를 했고요. 신발 가방 역시 9월에 1년 전보다 7.9% 감소를 했고요. 9월 온라인 쇼핑을 통한 의복 거래액은요, 1조 4,546억 원으로 전년보다 6.6% 줄었습니다. 주거비 부담도 갈수록 가중되고 있고요. 월세 상승률은 올 들어서 0.7%, 0.6% 등 매월 올랐어요. 10월에도 월세는 0.8% 올랐습니다. 즉, 의식주에 대한 가격이 급등하면서 사람들은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소비 활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무슨 바우처, 무슨 바우처라고 하면서 소비하라고 좀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돈도 많이 돌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무역 수지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올해 예상 경제 성장률은 1.4%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2% 넘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이건 예상치지 실제 경제 성장률은 가봐야 아는 거예요.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다 낮으면은 뭐 그렇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은요, 4.9%를 기록할 정도로 경제 호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낮은 거예요. 뭐 문재인 정부 때,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돈을 계속 풀지만은 이게 경제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부동산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게 되고요. 또뭐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 많은 월급을 받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영끌이나 코인 등을 통해서 좀 한방을 노리는 결국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이 훨씬 많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에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게 되고요. 또 이로 인해서 이자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되고 금리는 올라가게 되면서 사람들의 소비 활동은 더더욱 떨어지게 되는. 네, 그래서 다시 경제 침체가 되고요. 이를 다시 또 돈을 풀게 되면은 부동산이 상승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도 문제지만요, 기업부채도 다시 증가하면서 홍콩하고 중국을 제외한 3위 국가인데, 실제 중국이 홍콩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2위 국가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제는 기업부채도 문제예요. 이 말이 뭐냐면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면요, 기업부채하고 가계부채로 인해서 경제 침체가 예상되고요,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지만은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면서 유동성 함정에 빠지고 있어요. 이거를 누군가 터트려야 되는데 과연 누가 터트릴 사람이 있을까요? 가계부채를 보면요.
올해 2분기부터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정책금리 등을 통해서 또다시 가계부채가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금리 인상이 점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죠. 가계부채, 기업부채로 인해서 무너지면요, 지금보다 훨씬 심한 경기 침체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차트로 볼게요.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주택가격이 급등을 합니다. 작년 말 올해 초 사이에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괜찮은 지역은 최근에 부동산이 또 오르고 있죠. 이거는 우리나라 대출금리인데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때 대출금리는 좀 후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주거비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했는데 이제 금리까지 오르는 거죠. 못 버티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이자 비용을 버틴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소비가 둔화되니까 다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죠. 현대상선을 보면요, 소프라임 이후에 정말 실적이 허덕이다가 코로나라는 만나가지고 실적이 대박이 납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좀 그런 상황을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그런 행운을 노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부동산에 있는 거품을 없애는 작업을 하고 있는 나라가 있죠.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요, 2016년부터 다시 주택 지수가 연 5에서 10% 정도 증가를 합니다. 이게 말이 10%지 특정 아파트들이 평균을 이끌기 때문에요, 대도시의 고급 아파트들의 가격 급등률은 정말 천문학적으로 올라간다고 보셔야 되세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과 함께 헝다를 파산시켜버리면서요, 부동산 거품을 빼기 시작하죠. 중국의 부동산 투자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40% 근처까지 증가하던 투자가 2022년부터 마이너스로 자리하면서 현재도 계속 투자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30년 모기지 금리인데 뭐 경제가 좋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계속 뭐 급등하기 때문에 여전히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죠. 현재 금리 수준은요, 서브프라임 사태 수준을 넘어섰어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 자금을 계속적으로 투입하고 있죠. 올 초에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40조 원 투입했고요. 디딤돌 대출이 있었고 내년에는 신생아 특례 대출로 1.6% 이상의 금리로 27조 원의 자금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을 살리기 위한 정책임을 좀 엿볼 수가 있죠. 이거는 엔겔 지수라고 있어요. 소득에서 차지하는 식료품 비중을 이야기하는 건데 2019년 대비 2021년에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즉 식료품비가 오르게 되면요, 그 외의 소비가 둔화된다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주거비까지 급등을 하게 되면은 소비가 더더욱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요, 대한민국은 부동산이라는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기업들은 해외 공장을 짓고 있고요. 정부는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풀지만 이는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정부는 이런 부동산을 터뜨리지 않는 이상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겁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는 계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달러를 계속 사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예요. 이거를 남미, 이제 브라질에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브라질은 계속적인 유동성 공급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달러 대비 헤아라 가격이 2011년에 1달러당 1.8 헤아라에서 2023년 현재는 1달러당 4.9 헤아라로 272%나 환율이 급등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달러 매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